사파의 명물 중 하나인 꼬치구이입니다. 리틀 사파를 비롯해 몇 군데 유명한 집이 있는데 여기만 파는 게 아니라 도시 전역에 조금 번화가다 싶으면 다 팔아요. 제가 먹은 가게는 이 위치였습니다. 구글 지도에 가게는 나오지만 사진도 리뷰도 아무것도 없네요.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꼬치 하나에 15,000동, 2만 동, 75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노이 올드쿼터에서도 로컬 분짜나 퍼버 먹으면 한 끼에 5만 동 정도면 충분한데 꽤 비싸 보이죠? 아무래도 양 뿔내기가 가능한 국물, 면 없이 그냥 다 육류 위주라 그런가 봅니다. 숯불 위에서 꼬치가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갑니다. 먼저 나온 버섯구이를 먹어봅니다. 오, 이거 꽤 괜찮은데요? 무난하고 적당히 짭조름한 게 맥주를 안 마실 수가 없네요. 만두는 그냥 만두일 줄 알았는데 소시지를 만두피에 감싼 소시지 만두였어요. 그리고 이 밥, 메뉴에 밥이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게 바로 밥이네요. 죽통에 밥을 눌러 담아 이렇게 원통형이 되면 그걸 구워서 내주는데 와, 쫀득쫀득한 게 찰기가 장난 아니에요. 이따 고기와 같이 먹기로 합니다. 고기는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팽이버섯 마리구이와 양념 돼지고기 서로인을 시켰는데 숯불이 치트키네요. 기름기는 빠지고 그 자리를 채운 불향이 아까 나왔던 밥과 찰떡궁합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음식 먹었습니다. 아침에 사파 시내 구경하다가 관광객 지역 말고 로컬 구역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한두 명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하노이에서 먹었던 쌀국수들이 너무 맛있어서 여기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산골 동네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 지역 요리가 아니라 퍼보 같은 전국적인 인기 요리면 아무래도 대도시의 경쟁 많은 가게들이 회전도 잘 되고 맛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 기대답게 그렇게 맛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쌀국수 중 하나였네요. 여기는 사파에서 처음으로 간 관광객 가게였어요. 위치도 좋아요. 여기 판시판 역이 사파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요. 메뉴판을 보니 어우, 가격이 조금 선떨립니다. 일단 먼저 시킨 메뉴는 껌땀. 껌땀은 깨진 쌀이란 뜻입니다. 예전에 가난한 베트남 사람들이 깨지고 남은 쌀로 밥을 한 다음 거기에 이거저거 곁들여 먹는 게 껌땀의 기원입니다. 곁들여 먹는 반찬은 계란, 돼지고기, 닭고기가 주류입니다.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 스타일이에요. 간장 소스로 조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양념 갈비와 비슷하고요. 계란 후라이는 뭐 어느 나라에서 먹든 진리죠. 저는 맛있는 집에 가면 다른 요리도 더 시켜 먹어봐요. 맛없는 집에 가면 더 이상 다른 시도 안 하고 바로 나오고요.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에서 그거까지 성공하면 그 집은 저한테 특급 맛집인 거고요. 별로면 그래도 괜찮은 집인 거죠. 배부르니까. 두 번째 요리는 껌짱 볶음밥입니다. 이거 역시 맛있네요. 사실 볶음밥이 웬만하면 망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풍미가 좋았어요. 가격은 베트남 치고 꽤 비쌌지만 그냥 로컬 가게의 1.8배에서 2배 가까이? 그래도 이렇게 두 그릇에 콜라에서 만원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가게예요. 사파는 저녁에 할 거리가 크게 없습니다. 도시 구경보다는 해가 떠 있을 때 하는 활동들, 트레킹이나 바이크 렌트가 더 유명한 곳이니까요. 저도 일정이 끝나고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하던 중 사파에서 유명한 연어를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외국인은 많이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번화가인데 휘적휘적 둘러보니 사람들은 대부분 로컬 사람, 그리고 연어 회보다는 샤브샤브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먹기에 샤브샤브 스타일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적당히 사람 많은 곳에 들어가 고이 까오이, 연어 회를 시켰습니다. 야채와 라이스 페이퍼 같은 것, 그리고 소스가 나옵니다. 간장과 와사비, 레몬즙이 따로 나오는데 이거 베트남과 일본 스타일의 혼종 같네요. 기다림 끝에 나온 연어회는 한국과 그 모양이 꽤 다릅니다.
한국 연어 사시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썰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완전 얇아요. 좀 많이 얇아요. 연어를 양식하는 사파답게 회는 신선합니다. 가격은 비싸요. 30만동, 15,000원인데 한국 마트 가격과 다를 바가 없죠. 노량진 같은 수산시장과 비교하면 거기가 더 싸고요. 확실히 비싼 음식 많네요. 그 솔직히 가격 대비 양은 좀 작긴 한데 아침에 오전에 점심때 제가 돌아다녔던 그 산골산골 마을에 여러 농장에서 이런 연어가 자란다는 거 생각해보니 그거 나름대로 되게 이색적이에요. 다음에 오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한 번은 꼭 먹고 갈 것 같아요. 연어 회만 먹으니까 뭔가 탄수화물이 땡겼어요. 숙소 돌아가는 길에 가게가 이뻐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름은 카페인데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 파보, 반미, 볶음밥 등 이것저것 취급하네요. 계란이나 소시지 반미는 이래저래 먹어봤는데 이 반미와 비프 스튜? 도대체 무슨 조합이지? 어떻게 나오는 거지? 궁금해서 시켰는데요. 그냥 바게트와 소고기 스튜가 같이 나오대요. 급 힘 빠짐. 빵도 나름 먹을만하고 스튜도 못 먹겠다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날 아침 일정은 사파 동쪽으로 빠져나가서 동북쪽 따핀 에이리어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사파 동쪽 여기 사파 시장 부근은 로컬 구역이죠. 또 사파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버스 집결지 중 하나라 유동인구가 많아 식당도 많습니다. 그중 눈에 띈 식당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글 지도에 없어요. 어제 헬로 비엔남에서 볶음밥이 맛있었던 기억이다. 오늘은 볶음 면을 주문하기로 합니다. 싸오는 볶음 요리를 뜻하는데 미는 라면면, 퍼는 아시죠? 쌀국수 납작한 면.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여기 대박이네요. 소고기 육수 맛과 기름 맛이 합쳐져 면에 코팅된 게 풍미가 작살납니다. 공심채를 비롯한 야채 아삭아삭함도 좋고요. 사파에서 먹었던 요리 중에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정말 추천해요. 헬로 비엔남과 같이 한국 사람에게 유명한 굿모닝 비엔남입니다. 코코넛 커리라는 이색적인 메뉴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까까 빌리지 및 남쪽 트레킹 코스 입구에 있습니다. 아침에 트레킹을 나간다면 여기를 지나게 되니 굿모닝 비엔남이란 말이 참 어울리는 가게입니다. 인테리어와 위치가 좋습니다. 가게 너머는 절벽인데 가게에서 보이는 경치가 예술이에요.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인 코코넛 커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코코넛에 담겨진 평범한 돼지고기 카레입니다. 맛은 그냥 먹을만하네 정도? 아침에 그 퍼스하고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 밥과 잘 어울리게 짭조름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특별한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밤에 슬리핑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떠납니다. 가기 전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식사나 검증된 가게에서 먹고 싶었어요. 마침 아침에 먹었던 그 맛있는 퍼싸오 가게가 슬리핑 버스 타는 곳 근처였습니다.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먹던 퍼보를 시켜봅니다. 퍼보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시킨 퍼보치는 소고기 쌀국수 중 익힌 사태가 들어간 걸 말합니다. 네, 장조림에 들어가는 부위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질김이 있는 사태입니다. 어제 아침에 먹었던 거기보다 맛있긴 한데 생각보다 고기가 질기더라고요. 생고기를 샤브샤브처럼 익혀먹는 따이를 시킬걸 그랬어요. 제가 어금니 상태가 좋지 않아 질긴 요리를 먹기 힘들기도 하고요. 제 상태를 너무 과신했나봐요. 오돌뼈 씹어먹는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 퍼보친 좋아하시겠네요.
미들맨 볶음요리 껌짱입니다. 야채, 소시지, 고기 등 다 섞인 믹스 볶음밥이었어요. 이 집 볶음 요리가 맛있네요. 아침에 볶음 퍼도 겁나 맛있었는데 이 아저씨 총각 솜씨가 장난 아닙니다. 곁들여지는 퍼브 국물이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시간이 애매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파 번화가에 카파라고 정말 큰 카페가 있어요. 간판이 대문짝만 해서 몇 번 지나가다 보면 절대 안 잊어버릴 그런 카페인데 거기 다른 지점입니다. 전 커피보다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망고 스무디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냥 망고 스무디가 아니라 망고 밀크 스무디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조금 별로예요. 시원하고 달달하긴 한데 그 이상의 망고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페답게 커피 시킬까 그랬나봐요. 오후 3시 하노이 올드쿼트에서 출발해 저녁 9시에 도착하는 사파 익스프레스 리무진 버스입니다. 맨입으로 보내기는 그런지 버스 탈 때 빵과 물을 줍니다. 맥주나 팩 와인 같은 걸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근데 이 빵 맛없을 것 같은데 맛있네요. 쫀득쫀득하니 고소하고 좋습니다. 버터 향이 진하게 나요.